지난 7일 태풍 링링이 한반도까지 북상했고 이에 우리 대학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문 캠퍼스 본관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이 잔해들이 기숙사 창문에 부딪히는 등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또한 본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초록색 아크릴 천장이 깨졌고 이는 다른 잔해들과 함께 바람에 휩쓸려 교내 캠퍼스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 캠퍼스도 기숙사 한옥에 문이 떨어지고 창조관에서 물이 새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후 복구 상황에 대한 총무시설팀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업자가 와서 견적을 내러 오래 해서 왔다 갔어요. 그런데 뭐 일정은 지금 그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입찰을 하든가 뭘 해서 문제는 학생들이 그걸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임시로 다니게 했는데 거기를 막고 뒤로 다녀야 될지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일부가 떨어져 나간 본관 외벽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학우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해 보입니다. MBS 뉴스 권민주입니다.